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들 챙기십시오. 지금부터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부터 또 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비슷한 이야기를 던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십시오. 일단 주식하는데 시장을 잘 보고 시장을 잘 보고 뉴스를 잘 듣고 테마를 잘 듣고 마지막에 보는 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 마지막에 보는 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를 보고 내 돈을 분할 매수 어떻게 할까, 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멘트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잘 파악을 하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전달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전달을 드릴 테니까 잘 챙기세요. 시장이 지금 이게 그 당일날 이틀 4일째 이 이상 상승을 하면 다운은 그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일 전에 오르고 전전일날 빼고 금요일날 또 반등을 다시 시켰어요. 반등을 자기라도 찾았거든요. 이 내용 인즉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는 빼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석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오늘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우리 지수가 나쁘지 지금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돈 되는 내용을 하나 올려 드릴게요. 테슬라, 미국 주식 테슬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1차 큰 자산 매집해도 좋다 굿이다 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일날 큰 악재가 또 터졌어요. 악재가 터졌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하는 테슬라가 사고가 났답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지금 추천을 시켜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믿고 1차 큰돈 매수를 해도 크게 먹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큰돈 들어가면 단기로 들어가지 말고요. 단타로 들어가지 말고 짧게 단기 들어가지 말고 적어도 5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시면 어떤 차트가 나오느냐, 딱 이 차트가 나옵니다. 이 차트가 지금 급락이거든요. 지금 테슬라만 딱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테슬라.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나오나? 일전에 넷플릭스 여기서 매수시켜 드린 거 알죠? 이만큼 뜬 거 알죠? 그죠? 알죠? 넷플릭스. 이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엄청나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낸 게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입니다. 누가?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이가 시키니까 되더라. 반드시 이전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넷플릭스와 비슷한 내용 또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던져드렸습니다. 다른 이야기 내가 안 하겠습니다. 테슬라.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이 댓글에 하나씩 적어주시면 제가 그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세요.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 그랬어요. 내가 1000원에 사서 2만원에 파는 게 예술이고 2만원에 사서 뭐 7천원, 6천원, 5천원에 사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예술과 기술을 제가 80% 이상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들었다고 나간 생각하고 이제 시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알고 글로벌 시장 파악하고 국내 시장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타를 칠때 일본 차트 보는 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그다음에 매수를 할 때, 기술적인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자산을 나누어서 분할을 해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느냐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세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러면 주식하는데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된다.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선물시장 우리 시장, 선물시장 우리 시장, 선물시장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300에서 시작할 거예요. 300에서. 300에서 시작해서 적어도 5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다 할 겁니다. 여기 302까지. 302까지는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 시장이 5일선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살아난다 보시면 돼요. 살아난다 보시면 되고, 일전에 제가 이제 이게 그 12월 물에서 3월 물로 줄어들면서 매입단가가 거래단가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자리가 이 언저리가 305였습니다. 305. 305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305하고 3개월 전 305하고 지금 302하고는 숫자는 틀리지만 자리는 비슷해요. 자리는 이 언저리까지는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짜 왔네요. 그죠? 올 가능성이 한 35%는 잡았거든. 35% 정도는 잡았는데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 자리가 이 자리거든. 지수 자리. 지수 자리 이 자리입니다. 딱 이 자리.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이 자리가 잘 안 보이는 듯해요. 이 자리가. 그래서 다시 열어놓는데 사진을 그래 뺐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다수가 30% 현금화 했습니다. 30% 30% 현금화 했거든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NG 종목이라고, NG 종목이라고 매수를 하면 이 종목들보다는 좋지는 않을 것이다. 2700포인트까지 갈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할 줄 모르면 이 여기 있는 종목을 알짜배기를 찾아 드세요. 찾아 드시면 돼요. 여기에 뭐 하나 있었을 텐데 뭔지 모르겠네. 하나 있었을 텐데 뭔지 모르겠네. 여하튼 2700포인트까지 요거 한번 이 밑에 LG 밑에 뭐가 있었는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볼까요? 지금 뭐. 아, LG 화학, LG 화학이네요. LG 화학. 아, 여기 있는데. 맞네. 그럼 다 맞습니다. 여튼 이 종목들은, 이 종목은 피해 가십시오. 이 종목은 피해 가고 NG입니다. NG 노굿. 노굿. 그래서 이 종목들을 그 여러분들이 그 찾아서 기술적으로 보시고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 종목들 중에서도 좀 좋게 보는 것들이 좋게 보는 것들이 이게 뭐 1번, 2번, 3번이라고 이게 가장 많이 가고 그런 뜻으로 1, 2, 3번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1, 2 이건 똑같이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제가 하이닉스를 자산에 크게 50% 넣은 이유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얘보다 예를 그 하이닉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매수를 했으면 얘들은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매수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대형주 1순위, 2순위에 우리 지수 견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도 얘들보다는 더 안전합니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런 자산의 범위를 오버해서 너무 매수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이 왜 얘는 20% 뜨더라도 얘는 7%밖에 안 뜨는데 왜 얘는 큰 돈이 들어가고 얘는 얘보다 하이닉스보다 작은 돈이 들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얘는 빠지면 7% 빠지지만 얘는 빠지면 22% 빠집니다. 빠질 때. 그래서 그 수익을 크게 낸다기보다는 손실이 최소화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산 지키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란 말, 주식 격언에 나오는 말들을 머리 깊숙하게 그 가슴속 깊게 넣고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길을 얇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페이크성 사기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말들을 많이 적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잡주 테마주 일진 디스플레이가 뭐 상한가 가니 뭐 저 노토수가 뭐 3만원 5만원 가니 뭐 나도 노토수 하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저도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하고 매매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노토수 공구문 뭐 신풍제야 이런 종목들을 테마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사람들은요 곁에 두지 마세요. 이런 걸 그냥 뭐 50만원 100만원 선에서 짧고 굵게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 이게 날아가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따라가세요. 이런 것들은 큰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폭하는 길입니다. 자폭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노토스는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날 공구문이 조정을 받으면서 노토스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노토스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저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고 얘가 이제 그 자기 자본이 이제 조금 들어와서 거래를 하려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7천 전고점을 돌파해서 9천원 만원 15,000원까지는 시간적으로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도 소액 들어가 있습니다. 소액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들 참고하십시오. 잘들 참고하시고 우리 시장이 오늘부터 리바운딩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이 이상 더 빠질 가능성은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밀리주면 이 자리를 이탈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을 자기 통장에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 반복적인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아 있죠. 제가 던지는 말들 지금 이런 멘트 이런 게 저 사람은 왜 자산의 50%를 들고 있으면서 빠지면 더 좋을까 이런 부분도 머릿속에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전화를 하셔 물어보시고요. 그래야 돈을 봅니다. 주식시장이 어제 뭐 코올리기 애들 뭐 땅 따먹기 하게 다마치기 구슬치기 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딱지치기 하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요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다들 주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챙겨가면서 주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계속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게 저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나쁘지 않고 네이버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 나쁘지 않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 뜨게 되면 네이버는 이 박스권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 수월하게 26만원 갑니다. 26만원 수월하게 26만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QRT 이거는 좋은 내용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뜸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단기 신고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점. 이 언저리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언저리에서 셀트리온, NC소프트 이야기해드릴게요. NC소프트는 지금 힘들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언저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30% 줄인 거 여기서 10% 추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씨 춥고 연말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따뜻해질 수 있는 부분 또 하나의 종목 테슬라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 테슬라
목이 지금 좀 오늘 많이 안 풀렸어요. 지금 긁긁한 목소리니까. 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주머니가 따뜻해질 수 있는 부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테슬라 집중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좋은 내용이 있으면 타국 주식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금일도 성투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가시길 감사합니다. 부산 개미 대장 이태양이었습니다.